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4월 10일이죠.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인원이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또몇 분이 오셨네요. 자, 오늘 4월 10일에 추천 물건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남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는 가격의 차이를 우리가 수익으로 옮기는 거고, 파는 것이 아파트나 다세대인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파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권리 분석에 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 해갖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대지권 미등기 되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있죠? 대지권 미등기인데, 여기 감정평가서에 보게끔 되면은,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는 등기가 정확하게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이 부동산을 소유한데, 토지 소유권도 넘어왔다. 이런 뜻으로 보게끔 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채무자 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분석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가 되어 있죠? 강제경매로 되어 있죠. 강제경매로 해서 어떤다면 3,200만 원을 청구한 것이고, 선순위로 해서 우리 은행에서 1억 6,500만 원을 1억 6,500 맞죠? 이런 6,500만 원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팔을 때에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냐 되는 것만 알아갖고 우리가 낙찰을 받고 팔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죠? 대지권 미등기에 돼 있는 거죠.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본권은 등기상 종류상 대지 지분이 미등재된 상태로서 일종의 분담금 등 불이행 등으로 인해 대지권 정리가 안된 것으로 조사된 바. 그러니까 대지권이 넘어오지 않는다는 게 그냥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아파트들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물건이 다른 데보다 좀 많아요. 그런데 보통 25개에서 30개 정도를 고르게끔 되는데, 오늘은 이번에 물건이 40개다 보니까, 제가 이 공매 물건을 이번에 고르지 않았고, 물건 40개를 고르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강원도 화촌 토지 건물이 있는데, 두 동이고, 그러니까 권리 분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자들이 이렇게 6명 있는데, 세입자 6명이 아무도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화천 농협에서 2천만 원이라는 것이 그 기준권리인데, 그 기준권리가 가장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세입자들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화천 농협에서 얼마를 청구했냐면 1억 9,700을 했죠. 근데 이 집이 두 동인데 보증금 합쳐서 얼마? 1억입니다. 제가 이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항공 사진으로 제가 봤더니 이렇게 폐의경 같은 것이 있는 것인데, 오른쪽, 여기에, 우리 오른쪽에, 여기 위에 보게끔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가, 군인 훈련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훈련하고 있는 곳에, 맨 마지막 또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동네 앞에 있는 펜션 동네가 있고, 여기에 보면 세입자가 지금, 6명이나 되고, 전부 다 2천만 원 보증금을 가지고 들어와 있던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여기 부대에서 근무하는 중대장이 될 수도 있고 소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이런 분들이 여기서 영에 거주해서 이게 놓고 이게 그 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신병훈련소라고 그랬죠. 입적이 뭐야 보면 유대 그 신병 그 교육받으러 가면은 얼마 받아요? 6주 받아요? 4주 받아요? 훈련? 지금 4주 반입니다. 4주 받아요? 그 4주 받으면 들어갈 때고 나올 때 저기 뭐야 면회 한 번씩 안 하나? 그럴 때 거기서 하룻밤을 빌려주게끔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이 건물을 두 동인데 제가 보면은 그 6명이 임차인인데 제가 보기엔 6명 임차인을 주인인지 살고 있으면서 임차를 준 것으로 보이게끔 되는데 그리고 전세로 지금 2천만 원을 줬는데 제가 보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뭐한 2, 300만 원에 한 2, 30만 원씩 월세를 받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2억을 투자하고 없어도 한 몇십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집을 보면 이렇게 펜션처럼 깨끗하게 지어져 있는데 이런 집이 한 채가 있고 이런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두 채가 있는데 조집자로 보면 지금 6명이에요. 6명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5명에게는 2천만 원씩 받아서 그 1억이 보증금이 돼 있고 한 명은 그 저기 뭐 보증금을 받지 않고 그냥 있었던 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 상태도 좋은 것 같아요. 월세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좋은 물건이라고 봅니다.